반갑습니다. 토끼네 화분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밖에 날씨가 상당히 좋죠. 오늘 아주 그냥 두꺼운 옷을 입으면 더울 정도로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오늘 토끼네 한상 차림도 아주 화사하게 봄이 온 듯한 느낌이 들죠. 꽃화분에 그리고 한복 입은 여인네에 그리고 저기에 보면 꽃갈분 있죠? 꽃갈분 새에 그리고 이렇게 화사한 꽃으로 이렇게 한상 차림 해봤는데요. 네, 토끼네 한상 차림에도 이렇게 봄이 왔습니다. 자, 오늘 이 아이들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실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해봤는데요. 자, 이게 어디 거냐면 140방. 140가 어디냐면 캔디분, 빨간 머리엔 그거 나오는 데가 140죠. 네, 140에서 이제 그 빨간 머리 캔디분이 아닌 이렇게 장미로다가 그린분으로 예쁘게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140입니다. 보시니까 요거 두 개는 키가 똑같아요. 요 아이 세 개는 키가 똑같은데요. 입구는 제가 재보니까 입구는 똑같아요. 입구는 8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요 아이도 보시면 네, 요것도 8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키 차이가, 자, 요 작은 거는 7 나옵니다. 높은 거는 8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작은 거 3개 넣었습니다. 큰 거, 키가 조금 더큰거 2개 넣어서 개당 10,000원, 5개에서 50,000원. 요렇게 영상에 있는 거 요대로 갑니다. 50,000원입니다. 첫 번째로는 요렇게 왔습니다. 자, 연꽃이 2개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연꽃이 두개 있는데요. 1번에서 보여드리는 거하고 모양새가 살짝 달라요. 살 동그란 단지 모양이죠.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위아이도 8이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 7.5 이렇게 나오는 아이. 연꽃이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 모양 3개 있죠. 세 가지 컬러. 빨강, 보라, 파랑 색깔 이렇게 있는데요. 상당히 예쁘네요. 사이즈, 입구 사이즈는 똑같을 겁니다. 그쵸? 8 나옵니다. 높이도 7.5 이렇게 나와요. 자, 요렇게 다섯 개에서 요 아이도 요 영상에 올라온 요대로 갑니다. 해서 요 아이도 다섯 개, 50,000원입니다. 자, 요거는요, 1번에서 보여드린 거와 똑같은 모양이죠. 네, 똑같은 모양인데요. 자, 요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꽃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파란 색깔이 두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보라 색깔도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요거는 이렇게 나오면 더 한참 있다 또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것도 8은 나옵니다. 입구 사이즈는 똑같아요. 근데 앞에서 세 개는 조금 7 나왔죠? 요것도 8 나올 겁니다. 그쵸? 요것도 이렇게 8이 나옵니다. 8 곱하기 8이에요. 예쁩니다. 조그만 아이들 하나씩 식재는 게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베란다에서 가지고 놀기 딱 좋은 그런 아이입니다. 네, 예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리에 대해서도 빠지지 않는 그런 다리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칼라는 이렇습니다. 개당 10,000원이고요. 다섯 개 하시면 50,000원입니다. 요 아이도 영상 요대로 갑니다. 아, 요번에는 이렇게 왔는데요. 자, 이렇게 보실게요. 빨간 장미, 분홍색 장미가 아래 바글바글하게 이렇게 밑에 피어 있죠. 그리고 위에는 이파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노란 장미하고 파란 장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네 개는 디자인 꽃이 똑같은 아이고요. 모양새 똑같습니다. 해서 여기는 빨간 장미, 흑장미가 한 송이 이렇게 커다랗게 있죠? 네, 이걸 여기다 하나 넣습니다. 자, 사이즈는 7.5가 나오네요. 아니, 7.8이 나오네요. 요거보다 살짝 작아요. 높이 7.5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작은데 예쁩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하나 있죠? 상대적으로 이 아이들이 살짝 크게 나온 것 같아요. 해서 그쵸, 8.5가 나옵니다. 이게 좀 크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높이 8 이렇게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개당 10,000원. 이 아이도 다섯 개에서 50,000원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토마르코 들어왔습니다. 오래간만에 토마루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요거는 작은 사이즈 23,000원짜리예요. 그래서 여인의 뒷모습과 옆모습을 이렇게 한 세트 맞췄고요. 그리고 해바라기 한 세트 이렇게 해봤는데요. 많진 않아요. 자, 이렇게 두개 세트, 이렇게 두개 세트인데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보시니까 9 나오죠. 내경. 내경은 7.5 이렇게 나오고요. 자, 높이는 8.2 이렇게 나와요. 자, 토마루가 두툼하잖아요. 두툼한데 요거는 이렇게 두툼한 거는 여름에 열화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툼하게 하셨다 하세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검정본에다가 식재를 하면은 다육이 식재를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예쁘다는 거다 아시잖아요. 네, 이렇습니다. 해바라기 두개 하면 46,000원, 1,000원씩만 할인해 드릴게요. 두 개에 45,000원. 여기 여인이죠. 여인의 여기 옆모습인데요. 또한 예쁩니다. 네, 이렇게 사이즈 똑같은 겁니다. 원형이고요. 옆에 꽃 있고요. 이렇습니다. 이 아이 하나 있죠? 요거는 뒷모습이에요. 이 아이는 뒷모습인데요. 또 이렇게 예쁩니다. 23,000원. 그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머리를 이렇게 다쫙 꿨어요. 꿨는 게 아니라 딴 거죠. 땄습니다. 머리를 따서 옆으로 쫙 넘겼는데요. 또한 예쁘네요. 네, 여기에 보라색깔 꽃 있고요. 여기 보라색깔 꽃 있습니다. 이렇게 한 세트입니다. 이렇게 한 세트에 45,000원 드립니다. 1,000원 살짝만 뺐습니다. 안 빼면 또 서운하잖아요. 애기로 뺐고요. 여기 해바라기도 이렇게 두 개에 45,000원 했습니다. 좌우 써주세요. 자, 요번 아이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35,000원짜리예요. 자, 35,000원짜리인데요. 목련입니다. 목련인데 또한 예뻐요. 사각으로 되어 있고요. 요런 아이. 요 목련은 보라 색깔 목련이에요. 사이즈 보시면 끝에서 끝 외경입니다. 10 나와요. 내경은 8.4. 여기도 8.4 이렇게 나오고 높이는요 10.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분홍색 목련인데요. 또한 화려하고 예뻐요. 자, 요렇죠. 35,000원, 35,000원 두개 하시면 7만원입니다. 이번에는요, 검정 색깔이 아닌 요 몽클입니다. 요거 유약 없이 바른 요런 아이인데요. 토마로죠. 꽃을 보면은 다 요거는 양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꽃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죠. 입체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층 더 고급집니다. 자, 요런 아이 사이즈 보시면 앞에 거는 사각, 요거는 원형. 그래서 10. 여기 내경 8.5 나오고요. 높이도 10, 높이 10 이렇게 나오네요. 네, 예쁩니다. 여기는 노란 색깔과 파란 색깔이 두개 이렇게 믹싱된 꽃 색깔이고요. 여기는 분홍 색깔 들어갔죠? 노랑 들어갔죠? 보라 들어가 있죠? 세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이 아이도 이렇게 해서 두 개에 이 아이도 7만 원입니다. 자, 요번에는 이렇게 왔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예쁘죠? 네, 목련인데요. 이 아이는 아래서 위로 올라간 목련이고, 요거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이런 목련입니다. 이렇게 사각으로 왔고요. 자, 사이즈 보시면, 자, 9.5 나오고, 높이는 10.5 이렇게 나와요. 네, 35,000원입니다. 35,000원, 35,000원. 요 아이도 두개 하시면은 7만원입니다. 자, 요번 아이는 조금 큰 사이즈입니다. 조금이 아니고 큰 사이즈인데요. 65,000원짜리인데, 요 아이 두 개는 원형이고, 뒤에 있는 건 사각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시면, 13 나옵니다. 13 나오죠. 내경 11.5 나오고, 높이도 11.5 나오는데요. 한복 색깔 굉장히 예쁘죠? 빨갛습니다. 저거리는 녹 색깔로 이렇게 차려 입었는데요. 꽃하고 같이 이렇게 왔습니다. 목련꽃이죠? 토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리에다가 같이 한복으로 같이 풍성하게 해놓으니, 한층 더 풍성하고 예쁩니다. 네, 사각입니다. 자, 원형입니다. 자, 요 아이 원형 하나 있고요. 여기는 노란 색깔입니다. 자, 노란색 한복인데요. 옆에는 꽃을 이렇게 해줬고, 이렇습니다.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가 하면 예쁠 듯 하죠. 근데 이 아이는 그냥 한개 가져가 싶으면 가져가십시오. 하나당 한개 가져가시면 65,000원, 두개 가져가시면 13만원이네요. 네, 13만원인데 두개 가져가시면 12만원에 드릴 겁니다. 이렇게 두개 가져가시면 12만원, 낱개 가져가시면 65,000원씩 드릴게요. 저는 원형이었죠. 요 아이는 사각인데요. 자, 이렇습니다. 네, 사각도 상당히 예뻐요. 화려합니다. 이렇게 화려하죠. 사이즈 보시면, 자, 12 나옵니다. 여기도 12 나오고 높이 11.5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화려하고 예쁩니다. 기생인가 처장가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멋지고 예쁘고요. 자, 여기에도 있습니다. 옆에 꽃이 또 이렇게 화려해요.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런 아이 사이즈 같으니까 사이즈는 안 질게요. 요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개 하시면은 65,000원, 두개 하시면은 13만원인데요. 두개 세트로 갈 시에는 12만원에 드려볼게요. 아, 요번 아이는 꽃갈분입니다. 꽃갈분 소개하려고 이렇게 화분에다 꽂아놨는데요. 요 아이가 서지를 못하잖아요. 꽃갈이잖아요. 그래서 꽃갈분처럼
네, 꽃갈꽃처럼 이렇게 꽃갈로 되어 있어서 서지를 못해서 제가 컵에다가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자, 사이즈 보시면, 사이즈 보실게요. 12.5 나옵니다. 여기는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야 되니까 여기를 살짝 만두처럼 눌렀습니다. 해서 여기도 10 나오고요. 전체적인 길이는 23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예뻐요. 네, 이 아이는 미소도자 길러리꺼락 하는데요. 여기 끈은 제가 주문이 들어오면 여기 끈을 해서 저렇게 요것처럼 끈을 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 지금 스티커 번호 다 붙여놨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놓을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실게요. 이 아이가 180번입니다. 자, 180번 새한 마리 있죠? 큐빅 예쁘게 붙어 있고요. 이렇습니다. 네, 이 아이가 180번이고요. 그리고 조심스러워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턱도 갖다 놓는 게 아니라서 아주 조심스럽고 182번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판으로 밀어서 이렇게 꽃갈로 접은 거예요. 판 작업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이렇습니다. 182번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183번. 183번은 주황 색깔이죠. 반쪽 이렇게 색깔은 달라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183번.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183번. 자, 184번. 네, 184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끈은 똑같아요. 기럭지 비슷비슷합니다. 조금 짧을 수도 있어요. 184번 수제다 보니 조금 짧을 수도 있고 조금 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 아이 185번인데요.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살짝 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 185번입니다. 여기서 스티커 번호 제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아이고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스티커 번호 다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스티커 번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한 개당 7만원짜리입니다. 수다쟁이입니다. 수다쟁이 화분인데요. 요거는 어제 제가 또 실방에서 보여드리고 남은 아이 또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요 아이 가격이 한 개당 3만원짜리예요. 수다쟁이는 굉장히 가벼워요. 그러면 가벼우면서 자기 두께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가볍습니다. 그런 화분이 또 좋은 거예요. 물마름 상당히 좋고 그런데요. 사이즈 보시면은 9.5 나오죠. 여기도 9.5 나옵니다. 높이는요. 12.5 나와요. 수다쟁이 보니까 높이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남봉호 같은 아이 쫙 심어도 좋고, 그리고 목대인 아이 심어도 좋고, 창 올려도 좋고, 그렇습니다. 뿌리가 어느 정도 깊이가 쭉 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죠. 네, 요런 아이입니다. 한 개당 3만원, 두개 하시면 6만원이에요. 어제 제가 이 아이를 실방가루다가 판매를 했죠. 그러니까 같이 드립니다. 두 개에 5만원 드립니다. 두 개에 5만원 드립니다. 자, 요거는 또 양귀비 같긴 해요. 자, 요거 한번 또 보이니까 짚고 넘어갈게요. 요게 살짝 휘었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살짝 휜 거, 이렇게 살짝 틀어진 느낌 드는데요. 사각은 좀잘 틀어집니다. 근데 요거 눈에 보였으니까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안 보였으면 또못 짚어 드렸을 텐데. 짚어 드리는 거와 안 짚어 드리는 안짚아 그냥 넘어가는 거하고는 받았을 때 느낌이 확 다르신가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이렇게 짚어 드립니다. 두 개, 이렇게 세트 해서 세트 가격 5만 원씩 드립니다. 요번에는 이렇게 왔습니다. 자, 요거 앞에서 한 세트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하나가 더 있고, 여기는 빨간 꽃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같이 해봤고요. 여기는 노란 꽃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 해봤고, 그런데요. 사이즈 9.5, 9.5, 높이 12.5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9.5 나오죠? 여기도 9.5, 높이 12.5 나와요. 네, 이렇습니다. 예뻐요. 가볍습니다. 뿌리 내릴 수 있는 환경 충분합니다. 이런 아이들, 선인장이나 남봉호 그런 아이들, 식재도 굉장히 좋을 듯 하고요. 네, 사각이라 정리하기 좋고,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개당 3만원 두개 하시면 6만원입니다. 만원 할인해서 5만원. 여기도 이렇게 해서 5만원. 이렇게 드려볼게요. 좋으신 걸로 좌우 써주십시오. 아, 요번 아이는 이렇습니다. 요거는 두 개는 버섯이고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도라지 꽃 같기도 하고, 난꽃 같기도 한데요. 네, 보라 색깔 같으면 그, 어떻게 보면 또,
도라지 꽃 같기도 해요. 자, 사이즈는 같습니다. 9.5, 9.5, 그리고 높이 12.5, 그렇게 나오죠. 네, 그쵸. 9.5, 여기도 9.5, 높이는 12.5,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요 아이는 수다쟁이면서 요 아이는 버섯. 버섯이 됩니다. 이렇게 버섯이 두개 있고요. 요거는 이렇게 보십시오. 보라 색깔 꽂힌 거 보니까 도라지 꽃인가? 네, 그렇습니다. 사이즈 같으니까 사이즈는 앉을게요. 네, 3만원, 3만원, 6만원입니다. 5만원씩 드린다 했죠? 두개 하시면 10만원입니다. 자, 10만원, 요거 두 세트 가져가시는 분께는요, 요게 짝이 없어요. 요 아이가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만원 가져가시는 분께는 요거 하나 넣어서 드려볼까 하는데 어떠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은 3, 5, 15, 10, 그렇죠. 3, 5, 15, 15만원이네요. 15만원인데 하나를 더 넣고 해서 10만원에 다섯 개에 10만원 드려볼게요. 자, 이거는요, 미소도자 갤러리, 제가 저 꽃갈분을 받을 때 요걸 한번 샘플로 받아봤거든요. 어떨란가 싶어갖고. 근데, 가격 대비 사이즈는 좀 작아요. 그래서 사이즈 보시면 7.5 나오네요. 높이 9.5 나옵니다. 자, 요거는 7.5. 요 아이 높이는요, 9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아이가 원래 정상가 가격 4만원짜리입니다. 네, 4만원짜리예요. 물말음 상당히 좋겠죠. 4만원짜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자, 이렇게 납이 있고요. 4만원, 4만원 두개 하면 8만원이잖아요. 네, 그냥 두 개에 7만원 드려볼게요. 요거하고 같이 세 개를 받아봤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코사지분입니다. 이렇게 코사지분 튼튼하게 달려 있고요. 자, 사이즈 요건 하나 있습니다. 7.5 나와요. 높이 10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요 아이는 그냥 코사지 하나 있으니까 그냥 요 아이는 3만원에 드릴게요. 하나 있습니다. 3만원 드립니다. 자, 스카프분 소개해 드립니다. 요 아이가 스카프분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요 아이 스카프분을 소개를 해 드리는데요. 어제 제가 요 아이 실방에서 보여드렸는데, 어제 실방에서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주문 주신 분은 아직까지 연락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저희 방에 처음이라서 제가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 드릴 방법이 없네요. 제 영상 보시고 어제 주문하신 분은 문자 한번 주십시오. 제가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 아이를 댄서몰 여기 작은 데다가 이렇게 식재를 해놨는데 이렇게 멋있습니다. 자, 이 아이도 이렇게 식재를 해놨고요. 자, 요거는 당선이에요. 요 이름이 당선인데요. 당선 또한 이렇게 식재해 놓으니까 아주 멋집니다. 이렇게 해놓은 아이가 요겁니다. 자, 요 아이인데요. 사이즈는 뒤에 있는 게 사실 더 커요. 좀 그렇죠. 요 샘플대로 좀 사이즈를 똑같이 빼주면 좋을 텐데, 본 제품이 온 아이들은 사이즈가 이렇게 작게 와서 조금 속상은 했는데요. 요 정도 사이즈만 해도 정말 좋을 듯한데, 그렇습니다. 자, 7 나오네요. 높이는요, 9.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런 아이. 스카프 색깔이 그린 색깔, 연한 그린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멋지죠? 네, 186번입니다.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무광입니다. 그리고 187번입니다. 스카프 색깔 호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피 그 스카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목 색깔을 살짝 넣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블루 스카프입니다. 블루 색깔 스카프인데요. 또한 멋집니다. 네, 이렇게 앞에다 스카프를 쭉 내렸죠. 못 떨어지게. 189번입니다. 요 스카프는 좁아요. 네, 좁으면 좁은 대로, 넓으면 넓은 대로 또한 멋있습니다. 가격은 작으나 크나 똑같이 왔어요. 네, 속상합니다. 자, 190번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조금씩 달라요. 네, 이렇습니다. 가격은 한 개당 25,000원씩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지금 스티커 번호 다 붙여놨습니다. 스티커 번호 좋으신 걸로 주문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뒤에 있는 거하고 앞에 있는 거하고 본 제품과 샘플을 이렇게 차이나게 만들어 주셨네요. 참 그렇습니다. 네, 요 아이 가격 개당 25,000원씩이니까요. 좋으신 걸로 선택해서 스티커 번호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도요, 스카프 분입니다. 요 아이는 커다란 아이, 큰 사이즈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지금 여기에다가 창을 올리면 뭐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다가 소인제금을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멋지죠? 네, 뭐든지 다잘 어울리는 그런 스카프 분 대품이고요. 네, 25,000원짜리보다는 큰 사이즈니까 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5.5 나옵니다. 높이는 16 이렇게 나와요. 네.
스카프가 아주 멋지게 앞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요런 아이고요. 자,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 6만 원입니다. 요 아이가 좌측이고요. 요거를 이렇게 견본으로 이렇게 숙제를 해본 아이고, 그리고 요거는 이렇습니다. 요거는 블루 색깔 스카프를 옆으로 샥 둘렀는데요. 또한 멋집니다. 네, 멋지고요. 이렇게 100% 수제다 보니까 사이즈는 조금씩 달라요. 해서 이 아이는 14가 나오네요. 높이는요, 16 이렇게 나와요. 네, 이렇습니다. 여기서 좋으신 걸로 좌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한 개당 6만 원입니다. 자, 다빈 화분인데요. 다빈 겁니다. 이 아이는 사각분이고요. 26,000원짜리입니다. 요런 아이. 다리 4개 달려 있고요. 사이즈 보시면은 11.5. 여기도 11.5, 높이는요, 11, 요렇게 나와요. 자, 요렇게 두개 묶어 가고요. 요렇게 두개 묶어 갈 건데, 26,000원 두개 하시면은 52,000원이에요. 그런데, 2,000원도 떼어내고, 5만 원에 드리면서, 요 아이 하나씩 넣을 겁니다. 자, 요 아이도 없을 텐데, 어제 생방에서 다 나가고, 근데 패스가 들어왔습니다. 캔슬이 들어와서 이 아이가 남아 있습니다. 자연분해 10,000원짜리입니다. 11 나와요. 높이 8.5 나옵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5만 원씩 드려볼 테니까 좋으신 걸로 좌우 써주십시오. 네,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은요, 이 아이 본토 거를 할 건데요. 이 아이 가격이 한 개당 7,000원. 7,000원입니다. 사이즈 보시면 8 나오죠. 높이는요, 11 나옵니다. 때로는 11 나오고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입구가 또 8이 안 나와요. 요 아이, 그쵸. 7.9가 7.7 나오죠. 높이는 이렇게 나오고요. 자, 모양새 한번 보십시오. 모양새도 조금씩은 달라요. 왜냐고요? 요 아이는 이렇게 손으로 물레 차서 만든 거기 때문에 모양이 쪼그레게는 나오지 않다는 거. 그래서 수제 느낌 확실하게 나죠. 네, 요런 아이입니다. 코사지도 달려 있습니다. 가격 한 개당 7,000원이면 정말 괜찮죠. 가성비 아주 좋습니다. 해서 4개 하시면 28,000원이에요. 어제 제가 실반가로 4개에 25,000원 드렸습니다. 2세트 하시면 5만 원이에요. 네, 요 아이 2세트 5만 원에 가면서 그럼 6,000원을 제가 할인을 해드렸습니다. 원래 2세트 하면 56,000원이에요. 네, 6,000원 할인했습니다. 해서 여기가 제가 부딪혀서 꽃잎이 살짝쿵 떨어졌는데요. 한참 찾았습니다. 어딘지 몰라서. 네,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요 아이를 하나 이렇게 넣어서 9개에 5만 원 드려볼게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